안녕하세요, 호갱구조대 김호갱입니다. 그동안 약 200편의 허위광고 팩트체크 영상을 제작해오면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됐다는 분들을 볼 때면 뿌듯한 감정이 들기도 했지만 한켠으로는 항상 개운치 못한 감정을 달고 살아왔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들의 영상이 예방 차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방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신금융협회,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등 현재 수많은 기관에서 허위광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허위광고를 발견하고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돌아오는 건 이런 답변뿐인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허위 광고가 집행되고 있었으면 확인됐으나 해당 기업으로 민원 내용에 대해서 재차 확인해본 결과 본인들이 광고란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허위 광고에 피해를 본 개개인이 허위 광고 기업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알맞은 부처로 허위 광고에 대한 민원을 넣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건 피해자인 우리 개개인이 허위 광고 기업에 대해서 그 어떠한 대응도 할 수가 없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원을 받는 기관들이 직무유기라고 있는 거냐? 그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허위 광고가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각종 SNS와 유튜브의 경우 본사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계정 운영자의 신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즉 허위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주체가 해당 제품을 광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특정짓기 위해선 허위 광고 기업의 내부자가 광고 집행 내역을 가지고 자수라는 것 말고 답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허위 광고 기업들의 대표들은 이미 이런 프로세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집행을 아무한테나 시키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책임자에게만 시키거나 대표 본인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광고에 대한 민원을 받은 해당 부처들이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행정처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허위광고 업체들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행정처분 프로세스에 대해 잘 모르는 초짜들이 허위광고를 하다가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례들인데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광고했던 단일 품목에 대한 광고 업무 중지 2, 3개월에 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말은 즉 허위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경우 적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혹여나 적발이 되더라도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허위광고가 판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규범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한계점이 뚜렷해질 수밖에 없어요. 허위광고 기업 대표들은 이런 법의 한계점을 이용하면서 마치 사기가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우월한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돈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걸 성장이라고 포장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6편에 걸쳐 제작해왔던 2359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으면 강아지 췌장염이 예방된다. 먹으면 발기력이 향상된다. 먹으면 아이들의 비염이 치료된다. 바르면 성기가 두껍고 길어진다. 먹으면 아이들의 성조숙증이 예방된다. 먹으면 한 달에 10kg이 빠진다. 혀 운동을 하면 이중턱이 사라진다. 먹으면 조류가 치료된다. 바르면 주름이 펴진다. 질환에 바르면 질염이 예방된다. 먹으면 탈모가 예방된다. 먹으면 편도결석이 없어진다. 서울대학교 출신 2359의 대표 박종호와 주재영, 그리고 그들의 지인들이자 동문들인 최현석, 김상우, 김민우, 박예성, 조용훈, 마지막으로 김민욱의 동생 김민주, 이 8명은 이런 식으로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소구점 삼아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해 1000억대 이상의 매출을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2359보다 작은 규모의 허위광고 업체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존재하고 2359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허위광고 업체도 몇몇 존재하고 이런 허위광고 업체들을 컨설팅하며 양산하는 놈들도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문적인 허위광고 기업에 대해서 개개인이 민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단체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소송의 목적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추적이 불가능한 SNS 허위광고를 영위하는 기업이 처벌됐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허위광고를 했다는 증거와 실제 그 허위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했던 피해자가 필요합니다. 허위광고에 대한 증거는 저희 팀이 자체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낼 거지만 저희 팀은 아쉽게도 2359의 제품을 구매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2359의 제품을 구매했던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앞서 말씀드린 2359와 관련된 8개 사업자와 그 사업자에서 운영되고 있는 45개 브랜드들을 정리해놓은 표예요. 여기 보이는 브랜드들의 제품을 구매했던 분들 중 이번 단체 소송에 도움을 주실 분들은 지금부터 안내해드릴 자료들을 저희 팀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고정 댓글에 있는 전자계약서 링크를 통해서 변호사 선임서와 형사위임계약서 그리고 사실확인서에 내용을 채워넣고 서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전자계약이 끝나셨으면 컴퓨터를 켜서 구매한 제품의 사업자명으로 폴더를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어떤 브랜드인지 또 그 안에 구매한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나눠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그 안에 결제 내역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금했던 내역이나 사이트에서 구매 내역을 캡처해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되셨으면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 폴더인 사업자명이 적힌 폴더를 피해자분 성함의 폴더에 담아 압축해서 보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자료를 가공된 상태로 받으려는 이유는 저희 팀이 5명뿐이기 때문에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자료를 받아버리면 그 자료들을 취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부조리함을 깨부시려면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번 소송에는 저희 팀 자문 변호사인 이승룡 변호사님과 여러 변호사분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소송을 도와주실 계획입니다. 이승룡 변호사님은 맡은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확실한 사람이니까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 본문글에 나와 있는 변호사님 이메일로 문의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2359 소송권으로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새로운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팀이 이번 일을 이렇게 크게
걸린 이유는 저희 채널에 영상이 올라오면 허위 광고 기업들은 잠시 광고를 멈출 뿐이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사기치고 있는 모습을 그동안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예방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인 자체를 없애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팀은 현실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인력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소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을 통해 허위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판례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고 이 다음 영상부터는 2359건 이전의 모습과 같이 특정 기업을 저격하는 채널이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로 운영될 거예요. 본연의 모습으로도 여러분들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후갱구조대의 김호갱이었습니다.